2022년이 되었다. 2021년. 뒤돌아보면 의욕과 달리 딱히 이룬 것이 없는 듯하다. 사람들은 흔히 배우는데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는 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은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작년에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인지 무엇부터 시작할지도 갈피잡기 힘든 것 같다. 그렇게 어제와 다름없는 퇴근길. 매일 지나온 탓에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게 매일 보는 길, 매일 보는 건물들, 매일 보는 전광판에 저건 뭘까? K-MOOC? 이거다 싶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다니 나는 서둘러 K-MOOC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K-MOOC의 뜻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를 얘기한다. 코리안 한국형 매시브 수강료는 제한 없는 오픈 모두에게 열린 온라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코스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뜻한다. 하지만 이 많은 강좌들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듣기에는 많은 시간을 소비될 것이기에 나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은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선뜻 손이 가질 않았다. 그때 자연학, 예술, 한의학, 인공지능, 정치학과 유학의 만남이라는 타이틀을 잇게 되었다. 이거다 싶었다. 배움에는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어떤 지식이든 철학과 사상이 없다면 단순한 단어 나열에 불과하지 않을까? 내가 가슴 깊이 원했던 것은 바로 나를 울고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이미 접어들은 4차 산업과 어울리는 자연학과 인공지능, 요새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정치학과, 부족한 교양을 채워줄 예술과 더불어 건강까지 챙겨줄 것 같은 한의학이라니, 이걸 말고는 다른 답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강좌는 유학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학문과 유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학을 통해 다양한 학문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 14주차로 구성된 강좌는 마치 대학 시절 캠퍼스를 누비는 그 기분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 같은 향수를 자극하였다. 그렇게 서둘러 나는 수강 신청하는 법을 찾아보았다. K-MOOC를 검색하여 K-MOOC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했다. 검색창에 원하는 강좌를 검색하면 되었다. 나는 성균관대학교가 주관하는 인접학문에서 유학을 바라보다를 검색했다. 과목을 선택 후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해보면 망설임에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 때도 사회에 나와서도 금전적인 핑계를 둘러대거나 기회비용을 계산하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만 골똘했던 것 같다. 정작 계기는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이 기회가 앞으로의 망설임을 물리칠 수 있는 소중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 배우러 간다.